안녕 친구들, 이제 정말 가을이야. 많이 추워지고 건조해졌지? 얼굴이 건성인 친구들은 이제 좀 당기기 시작할 거야. 일일 일팩이란 말이 언제부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피부에 좋을까? 결론은 두구두구두구. 좋아.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준다는 거는 당장 얼굴이 밝아지기도 해주고 생기도 있게 해주고 화장도 잘 먹게 해주고 노화도 늦게 오게 해줘. 자, 그러면 어떤 마스크팩이 좋으냐 궁금할 텐데 대개 마스크팩은 웬만큼 다 효과가 있어. 저렴한 것도 괜찮다고. 웬만한 팩들은 다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은 정말 잘 한단 말이야. 그런데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유지를 잘 해줘야 돼. 우리가 송편이나 만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 물에 젖은 천을 덮어놓고 하잖아? 안 그러면 2, 3분만 지나도 밀가루 반죽 표면이 슬슬슬 마르는 게 느껴질 거야.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야. 유분기가 있는 것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공기중으로 수분이 휙 다 날아가 버려. 아무리 비싸고 날고기는 마스크팩으로 피부에 수분 공급을 시켜도 잘 되어도 공기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. 그래서 마스크팩 후에는 수분크림을 잘 발라줘야 돼. 수분크림에는 수분 성분과 유분 성분이 있어서 유분 성분이 얼굴에 있는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해주거든. 자, 팩을 떼기 귀찮아 그럴 수도 있고 팩을 좀 더 오랫동안 붙여놓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TV 같은 거 보다가 콕 하고 잠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. 절대 그러면 안 돼. 마스크팩을 짧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. 촉촉하게. 그래야 팩을 한 보람이 있다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야. 다음에 봐.